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솔 근처에 있는 바냔트리 나무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도다 알라다 마라 또는 데바라다 마다로 알려져 있는 커다란 바냔트리 나무입니다. 인도 마이솔 카르나타카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소수의 현지인들이 가볍게 소풍을 즐기러 방문하고 있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관광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하지만 로컬 주민에게는 꽤 유명한 이 바냔트리 나무를 한번 오늘 천천히 둘러봐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남겨준 유산 바냔트리 나무는 마이솔시티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바누라 탱크 근처 나사리 푸드라는 곳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밑에 글로 자세히 남겨놓겠습니다. 나름 지역의 유명 인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변 지역과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곳에 많은 인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다사라라는 기념행사 기간에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무 뿌리를 잘라가서 이전처럼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인기가 많은 나무는 영화에도 출연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미르칸 같은 배우가 주연한 영화를 포함해서 한 30여 편 정도의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유명한 나무이지요. 사실 이 나무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찾아봤지만 이 나무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기록은 없지만 현지인들은 이 나무가 300년이 훌쩍 넘었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이 나무는 그 고전을 찾아보면 무란디 크리스타 와이아르라는 그 통치 이전의 왕조였던 이 사람이 1794년부터 18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때 문서를 보면 이때 이 옆에 있는 큰 물탱크와 사원을 지었는데 그때 이 공장 노동자들이 이 사원 옆에서 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들이 먹는 잎들이 이 바냔나무에서 많이 자라서 매년 이 여기에 나는 가지들을 잎들을 따서 코끼리한테 공급했다라는 글도 적힌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나무는 대대손손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휴식이 되어주고 코끼리에게는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온 관리인 빅 바냔 스와미 씨는 300년이 아닌 이 나무가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땅은 내가 대대손손 자라왔던 땅이고 나의 할아버지 마다야께서도 이 나무를 관리하면서 인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카르나타카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더불어 이 나무는 강력한 치유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나무 곁에 있어 보면 그런 거대한 그리고 아늑한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냔이라고 불리는 이 바냔은 즉 착생식물 즉 다른 식물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씨앗이 숙주나 건물의 갈라진 틈에서 발아할 때 그 삶을 시작하는 무화과 종류입니다. 이 바냔은 종종 인도 공화국의 국목인 피스쿠 벵갈레시 인도의 바냔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이 착생식물이 다른 나무 안에서 자라서 이처럼 거대한 나무 모습을 유지하면서 땅을 향해서 아래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위로는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보통 오래된 반얀나무는 공중에 떠 있는 지주 뿌리가 두껍고 목질인 몸통이 성숙하여 나이가 들수록 주요 뿌리와 줄기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계절의 변화에도 굳건히 같은 모습으로 거대하게 장엄하게 우산 모양으로 가지를 펼치고 있는 우뚝 펼치고 있는 이 나무를 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에 한 번 더 감탄하게 됩니다. 천천히 저의 그냥 푸념어린 이 나레이션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좀 조용히 하고 나무를 천천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다 보시고 다 보신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솔에 계시는 분이라면 꼭 이 나무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전이나 오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찍고 싶다면 일출쯤에 가서 찍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주소를 꼭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